이게 자기 이거 누가 뒤지세요? 여기 누구도 있네. 예? 돈 우리 아들이랑 주나. 아드님이. 아들이 있다. 며느리도 있고 손보도 있고 다 있다 이래도. 몇 명인데 아드님이? 아들 둘이. 효자구만. 어. 뭐. 맞아. 그래. 예? 맞아 맞아. 그래야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안 몰락한다. 그래서 소고기를 어머니 막걸리 다 비싸 왔네. 거기도 두 병 샀어요. 와 오늘 자 줘야 돼. 막걸리 두 병 하고 어제 하고 치고 넣자마 저녁에. 그러고 저기 그 소고기 체크살 알지요? 어. 어머니 집에 간다 카니까 좋은 거. 근처에 시육점 아이씨가 야 체크살 많이 주셨어. 다섯 이만한 걸 다섯 덩어리를 잘라갖고 아이씨가 우리 마늘집은 날라 가니까 괜찮아 이거면서. 나는 자꾸 거짓말인 줄 알았어. 진짜 진짜. 아니 혼자 캐서 많이 사왔어요 할머니. 우리 오늘 이거 다 먹어야 돼. 고단했던 하루, 해도 땅도 쉬어가는 시간. 기웅아재 효녀담비도 고향 집에서 쉬어갑니다. 야 요거는 떡볶이. 떡볶이부터 시작해서. 그러고 요거는 삼겹살, 오리 훈제, 오리 고기. 그리고 또 저건 개 맛살. 개 맛살까지. 그리고. 어머니 돼지고기를 안 먹다 캐가 세상에 이만큼 다섯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어머니 드리래요. 고맙다 참아라. 진짜 고맙다. 고맙다 캐요. 그 정집 아저씨. 고맙다. 어, 그래도 뭐 아드님 같은 분이라요. 맞아. 세상에. 어, 지금 딱 맞게 주셨네요. 세상에 왜 또 이 아저씨가 또. 땅이면 땅 가리면 된다. 맛있다. 근데 이 상추는 그럼 아까 우리 아저씨 밭에 그 있는 네. 거. 예. 떨어진 거. 별로 안 좋네. 우리 지금 막걸리 다 있다 있어도 막걸리 엎어져가 있다. 근데 어머니가 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를 먹어. 돼지고기도 먹는다. 내가 이렇게 다 됐네. 이렇게 온다. 소고기 얻어 먹으려고 한 거라. 맞지? 아이고. 소고기가 좋다. 아이고. 그런 수단도 없고요. 그 어머니는 그런 수단도 없어요. 그런 수단 있어요. 그래 이거 봐라 사다 주나. 어머니 이 집에 시집 올 때 이 집에 누구 있었어요? 시어머니도 있고. 예. 시동순 써예 친오부 둘이. 그래서 아이고. 딸이야 언제나 이렇게. 그럼 뭐 기분이 좋아요. 진짜 다 돼 간다 먹는다 언니. 나를 아버지 오락해라. 기분이 좋아요. 둘이 다 언니. 기분이 좋아요.